이 그림 사전이 실은 94년도 작품이에요. 한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볼펜도 들질 않아. 그러니까 무기력의 지존이죠. 그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암기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 한마디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옆에 책상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본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 거기 만화가 어마어마하게 그리죠. 야, 너 그럼 앞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줄래?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15개를. 네. 실은 저는 보고 놀란 게 10번 보고 놀랐어요. 선 몇 개로 바람을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하, 그 전에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로 가면서 사실 헤맸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애들은. 듣는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수업을 바꿨어요. 요즘 애들은 스스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얘한테는 얘는 미대를 가면서 선생님 저 추천서 써주세요. 미술 선생님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술 선생님은 저 칭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선생님만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지 마라. 얘가 여기 이렇게, 얘가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거기에 육아, 가사를 돌보는 아빠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표정 보세요. 고생에 쩔었어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창의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 추천서를 써준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애들에게 동기부여,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과목을 가지고 대학을 간 애들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저거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아 이거 영어 뭐 단어 빽빽이 깜지 그런 거 시대 지났어. 이렇게 표현해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귀에다 대고 수업을 했는데 어떤 애들은 뭐가 열렸다? 눈이 열렸고, 어떤 애들은 뭐가 열려서? 몸이 열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촉각 학습자가 있어. 공부 정말 안 되는 애들. 촉각 학습.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선물 상품을 이 스크래치 페이퍼 드렸잖아. 그게 왜냐? 이 아이들은 스크래치 페이퍼로 쓰고, 지금 수업을 15단을 했잖아요. 지금 그림 사전 했죠? 그러면 스크래치 페이퍼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써보게 하는 거예요, 15개를. 뒤죽박죽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공부야? 유치원 애들 놀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고 힘들어. 왜? 삑살이 안 나게 하려고. 잘못하면 삐 이렇게 하잖아. 안 나게 하려고 그걸 열심히 정성 들였어. 예쁘게 하려고. 촉각 학습자도 있더라.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고루고루 쓰는 선생님이 최고의 명강사다.
아이들 속에는 시각학습자도 있고 신체 몸을 움직여야 되는 애들도 있거든. 네 가지. 단톡방 들어오시면 들어오셨죠?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원본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강의하셔.